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들은 모두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던 그날, 백범 또한 조국의 광복이 반가웠겠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들 스스로 쟁취하지 못하고 외국의 힘으로 독립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쉽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며 수년간 준비했던 국내 진공작전을 비롯하여 참전하여 승전국이 되기를 희망했던 바람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땅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이미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준비들이 이뤄지고 있었고, 백범 또한 인공의 내무부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백범은 이를 거부하고, 이에 앞서 발표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의 내용처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치안을 담당하는 등 임정 중심의 건국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를 우리들의 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건설하겠다는 백범의 꿈도 광복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놈들이 물러간 우리 땅에는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국군이 들어왔고, 우리 땅을 반으로 갈라 각각 나눠 통치하는 군정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을 통치했던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 기구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수십 년간 먼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백범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군정에게 서약서까지 쓰고 난 후에야 공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되찾고 싶었던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군용기를 타고 조국의 땅을 밟았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임정 요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군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온당치 못한 대우와 견제 속에서도 임정 요인들의 귀국 소식이 알려지자 귀국 후 백범이 지냈던 경교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945년 12월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국 환영회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오랜 시간 먼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을 가두행진을 벌이며 두 팔 벌려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에는 사회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김일성과 김두봉 등이 소련의 비호 속에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에 반해 38선 이남 지역은 매우 복잡한 정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미군정은 중국 대륙을 비롯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38선 이남 지역 민주주의 체제의 안착을 위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상이 모여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룬 회의가 열렸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 협상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인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일면에는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 독립 문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서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는 우리 땅, 우리 조국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통치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론적 논의에서 소련은 분할 점령을 위해 신탁통치 주장돼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며 신탁통치 반대 구조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어느덧 이념 간의 대결 양상으로 변질되었고, 한반도의 정세는 신탁통치 찬성은 좌익대, 신탁통치 반대는 우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급속도로 양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게재되었던 기사와는 정반대로 실제 회의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자 장기간의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은 한반도를 즉시 독립시킴으로써 계급혁명을 통한 사회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신탁통치를 반대했으나, 양측의 의견을 조율 끝에 미국의 장기간 신탁통치안과 소련의 즉시 독립안의 절충안인 위 영소중 4개국 정부가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니 채택된 것입니다. 백범을 비롯한 당시 한반도 내의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실제 회담의 전개 과정과는 상관없이 신탁통치 오보 사건으로부터 기인된 정치적 상황을 각자 추구하는 바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길 원했던 백범은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각 정당, 종교단체, 언론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신익희는 신탁통치 반대에 대한 즉각적 주권행사 차원에서 12월 31일 전국 총파업을 지시했습니다. 신익희의 포고령이 떨어지자 미군정하에 한인 직원들과 경찰들은 일제히 파업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미군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보낸 직후 또다시 외국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민중들은 분노했고,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며 연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 오보사건 직후에는 좌우익 구분 없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일제히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으나 모스크바 삼상회의 과정과 결과가 올바르게 전해지고 나서는 박헌영 등 사회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뜻에 따르는 입장에서 여운형과 김규식 등 좌우 합작을 중시했던 세력들은 실제 합의안에 따르면 단순히 외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과 좌익과 우익의 세력 간의 분열을 막고자 신탁통치 반대 노선에서 이탈했으며 김성수, 장덕수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일보 한민당 관련 세력 또한 미국의 신탁통치 찬성 뜻에 따라 반탄 노선에서 이탈했으나 백범을 비롯한 임정 세력들은 외세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승만은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찬성하는 신탁통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힘을 합쳐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더욱 거세게 전개했습니다. 어느덧 한반도의 정세는 백범과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우익의 민주위원과 여운형, 김원봉, 박헌영 등으로 대표되는 좌익의 민전으로 결집하며 신탁통치 찬반 논쟁은 우익과 좌익의 세력 대결로 확장되었고 더욱이 이 무렵 38선 이북 지역에서는 김일성과 최웅권, 김책 등을 대상으로 백의사에 의한 연이은 백색 테러가 벌어지자 조선공산당에서는 백범과 이승만을 테러의 배후로 여기고 격렬히 비난하면서 극심한 이념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무렵 3월부터 진행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5월 초에 결국 결렬되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 속에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여운형, 김규식 등은 좌우 분열로 인한 민족의 분단만큼은 막고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으며 백범도 국민당, 신한민족당 등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하여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이승만이 주장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고 여운형, 김규식 등이 이뤄낸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24의 유고를 영접하고 효창공원에 안장시키는 등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에 연이은 미국 정책 실패로 인한 전국적인 식량난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및 친일 내국 경찰의 재기용 등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1946년 9월에는 전국적으로 15만여 명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이 발생했고 연이어 콜레라와 식량난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던 대구에서는 11사건이 발생하면서 38선 이남 지역은 각종 갈등과 이념 대립이 극단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조선공산당의 평양분국 형태로 있던 북조선공산당은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조선공산당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고 조선공산당 또한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며 남로당을 창당하여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미군정 또한 9월 총파업 11사건의 배후로 사회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초 적극 지지했던 좌우합작운동을 뒤로한 채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운형, 김규식 등이 전개한 좌우합작운동은 동력을 잃어갔으며 평안청년회 등 각종 단체들이 통합되어 반공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이 결성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는 단일민족, 단일국가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범은 1947년 1월 신탁통치 반대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조직했고 2월에는 비상국민회의를 국민회의로 확대 개편했으며 3월에는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해 건국 후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무렵인 1947년 3월 12일에는 우리나라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미국 대 소련 냉전의 서막이 되었던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고 이후 5월에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양측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렬되었으며 미군정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결국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소련의 불참 속에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안을 제베12호로서 채택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규식과 좌우합작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여운형이 같은 민족 한 청년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한민당 당수이자 동아일보 사장도 역임했던 장덕수가 서울 자택에서 또다시 같은 민족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덕수 암살 사건의 범인들은 현직 경찰과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백범이 창당한 한국독립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백범이 장덕수 암살 사건 재판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백범은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적 동지이자 형님으로 모셨던 이승만에게
재판에 서지 않도록 구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승만은 이러한 백범의 요청을 외면하고 백범과 함께 조직한 국민회의도 외면한 채 한민당과 손잡고 한국민족 대표단을 결성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고 결국 백범은 장덕수 암살 사건 재판에 출두하여 재판 과정 내내 가진 모욕과 억측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범은 자신의 요청도 자신과 함께 조직한 국민회의도 외면한 채 독자 행보를 걷는 이승만과 완전히 결별을 하며 이승만과 한민당이 주장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이승만과 한민당이 결성한 한국민족대표단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1948년 1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유엔 총회 합의에 따라 한반도 총선거를 위해 입국했을 때 백범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에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2월에는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을 통하여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때마침 김규식을 비롯한 홍명희, 원세훈 등이 발족한 밀려는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위한 남북교인회담 개최에 관한 서한을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보낼 것을 결의했고 한국독립당 위원장 백범과 민족자주연맹 위원장 김규식 명의로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교인회담 개최에 관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2월에 열린 유엔 소총회에서도 이들의 만남에 대해 주시하며 총 4가지 한국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제3안으로 제안까지 되었으나 이 시기에 김일성과 김두봉은 관련 서한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제1방안 38선 이남 지역의 단선 단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백범은 포기하지 않고 김규식, 김창숙, 조소왕, 조성환, 조한구, 홍명희와 함께 7인의 이름으로 38선 이남 지역만의 총선거에 불참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한민당은 백범과 김규식의 주장은 남로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공산당과 동일하다거나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공격했고 남로당은 백범과 김규식을 이승만, 김성수 등과 한편으로 엮으며 정체를 폭로하고 고립매장시켜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1948년 3월 말 남한만의 단선단정이 결정된 후에야 김일성과 김두봉으로부터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서신이 왔고 이에 백범과 김규식은 3월 31일 회담에 참석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1948년 4월 19일 백범은 경교장 앞에 그의 평양행을 막는 수백여 명의 청년들의 만류를 뒤로한 채 비서 선우진, 아들 김신 등과 함께 38선을 넘어 다음 날인 4월 20일에 평양에 도착했고 김규식도 4월 21일 원세훈 등과 함께 출발하여 4월 2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38선 이남 지역에서 40여 개, 이북 지역에서 10여 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총 6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범은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연설을 펼쳤으며 38선 이남 지역에서 11명, 이북 지역에서 4명이 참석했던 남북교인회담뿐만 아니라 백범과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이 함께한 일명사김 회담에도 참여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두봉은 사김 회담에서 협의한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이미 남북연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 분위기와 태도 속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청년들과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서며 통일된 조국 건설을 위한 백범의 마지막 몸부림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에 국한된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 선거 50총선이 실시되어 총 200명 중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했고 7월 20일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했으며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38선 이북 지역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며 광복 이후 3년 만에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단되었습니다. 50총선과 초대 대통령 선거 등에 불참한 백범은 1948년 8월 어머니 광낙원 여사와 장남 김인의 유고를 봉헌했고 9월에는 자신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이동령과 차이석의 유고를 봉헌하여 사회장을 통해 효창원에 안장시켰습니다. 이어 백범은 민족의 반역자 친일 매국노들은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민특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그 무렵 이미 제주도는 제주 4.3을 겪으며 학살터로 변해버렸고 그 제주 4.3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한 또 하나의 참극 여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이범석은 여순 사건의 배후로 백범을 지목했고, 같은 날 수도경찰청장 김태선도 혁명이용군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하며 백범을 이승만 정부에 반하기 위해 좌익과 손잡은 극우파로 지적했으며,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 윤치영도 이에 두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백범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48년 11월 미소 양군 철퇴 후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고, 1949년 1월에는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 서울에서 남북협상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이 이념 대립으로 인해 공산당과 국민당으로 나뉘어 수년간 서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을 목격했던 백범은 그런 비극이 우리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국의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백범은 예전부터 중시해왔던 교육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1949년 1월에는 백범학원을, 3월에는 창암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무렵 반민특위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친일 매국노 반민족 행위자들을 줄줄이 잡아들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공세와 각종 정치적 공작들을 비롯해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결국 반민특위는 발족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시점에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렇게 반민특위가 해체 수순을 받고 있을 무렵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는 4번의 총성이 울렸고, 4번의 총성이 울린 그 자리에는 피가 온몸에 번진 채 쓰러져 있는 백범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에 태어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에는 치안포 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에는 을사늑약 반대 전국대회에 참가하며 국권회복운동에 힘썼고,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에 참여하며 경술국치 이후에는 백오인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3.1 독립만세운동 직후에는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떠나 먼타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에서 주석까지 역임하며 수십 년간의 극인 세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조국의 광복 이후에는 친타통치 반대운동을 통한 우리 민족 스스로 일어서는 참된 독립과 이념과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것이 아닌 통일되어 하나된 정부 수립을 위해 38선을 넘나들었던 백범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헌신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백범조차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들 중 몇 가지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택들 중 가장 충격적인 선택에 대하여 말씀 전하며 백범 특집 3부작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백범이 광복 이후 몇몇 친일 매국노들을 등용한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범이 광복 이후 귀국하여 줄곧 거처이자 사무실로 사용했던 경교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금광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하여 조선총독부 기관지 내일신보의 발기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적극 후원했던 친일매국노 철창학이 자신의 사유지 내 죽첨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던 별장을 백범이 귀국하자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범은 조선일보 사장이자 친일매국노 방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았고, 친일 매체로 전락했던 조선일보의 복간을 축하하는 휘호를 써주기도 했으며, 친일 매국노 방흥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24의 유해봉환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범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백범일지의 마무리 작업을 28 독립선언서 작성자에서 친일 매국노로 변절한 이광수에게 맡겼고, 친일 매국노 이광수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편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유문했습니다. 귀국 후 아무리 지낼 곳이 여의치 않았다 한들 어떻게 친일매국노가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낼 수 있었으며, 아무리 정치자금이 부족했다 한들 어찌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적극 후원한 친일매국노의 돈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글 솜씨가 부족했다 한들 어찌 우리 청년들을 일제의 청바지로 사지로 내몰았던 친일매국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라지만, 그 누구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그였기에 민족의 지도자라 불리는 백범의 이러한 선택은 너무나 아쉽고 충격적인 이 또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25 한국전쟁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치러졌던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